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이죠? 미국 형님,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형님은 이렇게 포스가 진짜 형님 따고 아유. 이게 선글라스 끼니까 좀 따형. 같은 부류 같아. 아유, 반갑습니다. 저기 지난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유, 그럼요. 미국에서는 뭐이 추석을 그 교포분들끼리 이렇게 뭐 교회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잘 지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런 게 없으셨겠어요? 네, 저는 추석을 지내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이제 원래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라도 이제 마켓이 오픈하기 때문에 계속 일했고,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빴던 것이 TD 어메트레이드하고 미국의 첫 수합하고 인수합병이 됐어요. 제가 일한 아, 그래요? 어저께부로.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아니, 뭐, 쉬지 그러면 자리가 뭐 흔들흔들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행히 네, 다행히.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인수합병이 세 번째입니다. 저 처음에 예. 이제 스밋 바이니에서 일했는데 스밋 바이니하고 모건 스탠리가 인수 합병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메릴린치에 다닐 때는 뱅크 아메리카가 인수 합병을 했고 주로 이제 이번에 부사장님이 있는 곳이 합병을 당하시는군요. 항상 이제 당하죠 저희는.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항상 자, 당하는 입장이. 어쨌든 밀크도 잘 되고 계시죠? 예, 다행히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오늘 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손바닥을 이렇게 막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는 뭐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주시장이 춤을 추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 굉장히 좀 힘듭니다.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낸시 팔로시가 2.2 trillion 달러의 그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는데 노했어요. 안 하겠다. 대선 이후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오늘은 또 얘기하는 것이 PPP,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는 항공 관련 업계는 지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적으로 아마 앞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켓 심리가 굉장히 요동을 쳤고, 심지어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VIX가 5%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게 5%라는 얘기는 9월 초에 있었던 코렉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 공포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떻게 그럼 대선 전에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물 건너갔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이런 분석이 참 거시 경제를 분석하기 힘든 것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랑 메인스트림에서 하는 경제 상황, 그러니까 거시 경제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인데. 주식시장 월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연준의 그 파월의 정책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은 며칠 전에 있었던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2%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티머스 패키지가 한번더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야 빨리 통과시켜 2.2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연준에서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올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 2020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도표에서 보신 것 같이 그 인플레이션이 1월 달에 2.5%대로 안정적으로 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시작했던 팬데믹 시작했던 2월 3월로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경기 부양책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스티뮬러스 체크하고 PPP하고 퀀티티브 이징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2, 3개월 만에 1%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 7월부로요.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9월달, 10월달이 되는데 지금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안 올라갈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품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은 좀 회복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가능성은 커진다는 네.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빨리 경기 부양을 하자. 부양책을 내라. 예, 그다음에 하원에서도 2.2 trillion을 하자.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죠. 자기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점점 위치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하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pain in my neck입니다. 굉장히 네. 뭐죠? pain in my neck 그게 뭐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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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상황이라 네.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네.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건 알죠. 저희도 그래서 예. 그럼 부사장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 부사장님은 하실 것 같으세요? 부사장님 보실 때는 합의 될 것 같냐 이거죠. 대선 전에.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이요. 네.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할 수밖에 네, 없다. 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지표가 이제 3월, 2월 코로, 세컨 코로에서는 마이너스 9.5% 이제 경제 성장이 그래서 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3, 4분기에는 아마도 플러스 2%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특히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종목별로 보면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개 빅테크 회사들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격차를 벌리면서 더 심각해진다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 현지에선 어차피 거의 실리콘 베이스에 계시니까 더 예.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들 얘기를 합니까? 예,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에 지난 16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이 돼서 결론이 미국의 반독점법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미국의 반독점이라는 것은 뭐 역사적인 것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독점이 예. 모노폴리가 된다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액션 플랜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를 쪼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스탠다드 예. 오일에서 우리가 그 예. 예를 볼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 경쟁을 통해서 자유시장 체제 안에서 네. 가격을 상품에 대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반독점법은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주당이냐 아니면 공화당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적극적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 회사를 쪼개든지 이제 1990년대 말인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쪼개지려고 했거든요. 네. 번들링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지금 새로운 법, 이거 반독점법이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1960년대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가격에 대한 민감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리테일러들한테 주는 가격이 너무 후려치는 것이 아니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카피를 해서 경쟁이 될 만한 거는 자기가 똑같이 만들고 예. 인수 합병을 해서 사버리고 바이 카피 바이 킬이거든요 전략이.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하원에서. 베끼고 사고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적돼 왔기 때문에 반발이 좀 심합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 반독점법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4대 그 빅텍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인데 이거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그 모노폴리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합리적으로 반 시장이 아닌 우리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또 다른 숙제입니다. 가격만 쳐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 빅포 회사를 그 모노폴리를 없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그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 반독점법인데 이 빅 테크 회사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든다. 뭐 데이터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독점법이라 독점적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뭐 가서 뭐 그래서 뭐 아이폰을 산다 이러면은 똑같은 가격이 되는 게 맞는데 온라인 상으로는 이 알고리즘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렇죠.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잣대로 법을 만들 경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적이 좀 우려할 수가 있는데 지금 투자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은 실질적으로 이게 적응하기는 시간이 좀 더 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회사가 나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분할 말씀하신 회사 분할 예 그런 것들은 만약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현행법이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게 네.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네. 좋아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많은 업종이나 종목들 현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10월 13일 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은행주 위주로 이제 먼저 실적 나오죠. 3분기 이제 실적이죠.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 주가 이제 빅데이인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0월 13일 날 있습니다. 이때 3, 4분기에 소비 심리가 어떤지 아마 보실 수 있고 아마 10월 13일 날 이후에 또 프레시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좀 더 제가 업데이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걸 사실이라는 건 아닌데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최초로 좀 오늘 나와서 네. 여러분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한번 준비됐으면 자료를 보여주시죠. 아 이거 말고 네. 네. 예, 나오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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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요. 지금 최초로 나온 건데, 이것만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여준다고 혹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실적,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것들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사라고 그래도 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3분기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은 좀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댄스 네. 오로라고 AAP, 그 다음에 뱅크 오브 몬트리올하고, 그 다음에 이 뱅크 위주로 굉장히 아웃퍼포밍은 될 것 같고, 체이스 뱅크나 이 시리뱅크가 예상 실적보다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코스코. 특이한 거는 그 루핑 그 머츄리얼을 그 지붕을, 나무 지붕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제작사, 가 굉장히 아웃퍼포밍 했어요, 8월 달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그 DR 호텔 같은 거는 이제 주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네.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좋았고, NVR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는 완전히 죽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역대급으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주택 공급 업체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꼭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부사장님 지금은 거주를 어디서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거주? 아니 살고 계신 동네. 동네는 팔로알토하고.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죠, 예. 거기가 그죠? 예예. 예. 근데 지금 뭐 외신에 보면 아까 그 주택 관련된 그 회사들 주가가 좋은 게. 예. 뉴욕의 맨하탄이라든지 이거 센터,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사람 많으니까 저기 재택근무도 하니까 외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노후된 집을 사서 고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홈데포 뭐 이런 것들도 오르고 뭐 그런다는데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 많은 대부분 하이테크 위주로 해서 뭐 의료계라 저기 의료 장비 업체라든지. 제약업체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공장이 아닌 이상. 예. 그래서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하이테크 회사가 많고 그다음 제약회사가 많은데 대부분 재택근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위의 친구들은 여기서 200만 불짜리 집을 팔고 샌프란시스코는 200만 불 정도 하니까 팔고 텍사스나 이런 다른 오레곤이나 가게 되면 60만 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대저택을 사죠. 거기서 이제 지금 온라인 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집값이 예. 좀 빠지나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데 렌트비는 싸졌어요. 아 렌트비 싸진다. 예, 20-30%는 싸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값은 변동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워낙 저금리니까 그렇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2주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네. 2주 만에 뵙는데 네. 어쨌든 그 저 지금 몇 시입니까 현재? 아 지금 저요 저 4시 15분입니다. 예, 뭐 오후 이제 일과 시간이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네. 좋은 정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밀크도 잘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건강하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예. 한국말을 달아주죠 이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더밀크의 미국 형님, 우리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 팔로알토에 살고 계신 그분 잠깐 모셔봤고요. 아주 팔로알토가 그 래퍼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 지역 이름이었군요. 네, 네? 팔로알토. 아 이거 지역 이름이죠. 동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래퍼 중에 팔로알토가 있어요. 아 래퍼. 네네. 네. 래퍼는 저거죠. 딘딘이죠? 네? 래퍼는 딘딘이죠. 아니 있잖아. 네. 네? Don't call me. 아. 염따. 아, 저는 염따를 좋아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데이비드 리 부사장 만나봤고요. 이제는 정다운 책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오겠습니다.